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조정을 좀 해보는 것도 이제 분명히 필요한데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나누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선생님, 여기 보니까 아이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면서 방법이 좀 나와 예, 있네요. 아, 이거 지금 가치관의 연습해야겠어요. 차이가 공부를 좀 해야 정말 많이 되겠네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델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기본적인 판단을 할수 있어서 부모의 가치관이 더 좋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걸 기꺼이 따라요. 가령 뭐 우리 아이랑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머리가 우리 아이가 길어서 머리를 묶고 가자. 라고 했는데 자기는 또폼 때문에 이제 뭐안 묶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머리를 묶고 갔어요. 근데 바람을 가르면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머리에 입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엄마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 저 방식이 더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엄마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내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서 내 가치관을 따르도록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또 의논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각을 특히 가치관 갈등일 때 강요하게 되면 반발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 너는 그렇구나. 근데 엄마 생각은 이래라고 엄마 생각을 얘기를 하고 또 의논을 할때 뭐가 좋냐면은 그냥 내 의견도 말을 하지만 다른 어떤 전문가나 다른 어떤 유명인들이 말한 근거들을 조금 대면 아이들이 더잘 받아들여요. 특히 청소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아주 효과가 좋고요. 또 자기 수정도 해야 되는데 자녀의 가치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부모님은 너는 아직 어려서 틀려. 몰라라고 하는 건 정말 금물이에요. 그래서 가령 엄마는 락밴드가 되게 퇴폐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자기도 가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신날 수가 없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자기 수정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생각들을 물어보고 그거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아들 의견에 동의해. 그런가? 이런 과정도 분명히 거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라고 해요. 청소년 자녀들은 기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요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내말 듣게 해주세요. 요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와 이런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나를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변화시켜달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수양하는 수양하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정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들을 자꾸만 연습을 하면 정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이, 내 마음과는 사실 다르게 반응이 나가는 그런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엄마와 아이 둘 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화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모처럼 기분 좋은 외출을 앞둔 슬기 엄마. 반면 9살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진 슬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원피스 고르느라 난리치더니 여태 옷도 안 입고 있었어? 얼른 가서 준비해. 엄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되긴 뭐가 안 돼. 옷만 입으면 되는데. 얼른 가서 옷 입어.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정말? 아직 시간 있어? 그렇다니까. 얼른 가서 옷 가지고 와. 엄마가 예쁘게 입혀줄게. 엄마, 그럼 나 라면. 응? 라면. 라면? 아니, 얘가 옷 입으라니까 무슨 라면 타령이야?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엄마가 아직 시간 있다고 했잖아. 라면 끓여줘.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까짓 거 얼마나 걸린다고. 안 해주는 게 말이 돼? 오늘 같은 날 무슨 라면이야?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옷 입어. 오늘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 거 몰라? 알아. 그래도 먹고 싶은 걸 어떡해. 라면 금방 끓이잖아. 조금만 먹을 건데 왜안 돼? 얘가 정말? 엄마가 맨날 집안일에 시달리다가 간만에 근사한 데 가서 밥좀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뭐? 라면? 아까 집에 올 때부터 먹고 싶었단 말이야. 아, 몰라. 그럼 난안 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니까 엄마
엄마 아빠 둘이서 가. 그래? 후회하지 마 너. 엄마 진짜 간다. 가, 가라고. 나 혼자 집에서 라면 먹을 거야. 혼자 가스불도 못 켜면서. 엄마 신발 신는다. 진짜 가. 가, 가라니까. 나 라면 끓일 수 있어. 라면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엄마와 킬기의 팽팽한 기싸움. 두 사람 모두 이기는 싸움이 되기 위해선 어떤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저거 다 한 번씩 해보셨을 네. 거예요. 신발 신고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이거 여러 번 결국은 못 네. 나가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 예. 네. 아 근데 정말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엄마가 뭐 이제 하소연을 애한테 하고 있어요. 너 좀 그럴 수 있니? 그래서 그 말은 너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의도를 너무 확대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부러 나를 진짜 괴롭히는구나. 내 생각은 눈곱 많지도 안 하는 건 감정 때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평정심. 평정심. 저렇게 시간이 급박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대화로 풀어나가기보다 약간 화가 팍 나는데 예. 어떻게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진짜 딱 맞아요. 흥분은 그냥 버벅거리기만 하고 대화가 진도가 안 나가서요. 조금 더 진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저 아이가 고민을 해서 자기 딴에도 이게 조금은 눈치가 보여서 나 엄마가 시간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진짜? 막 이러면서 에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도 사실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대화를 해보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네. 한번 다시 시간 되돌려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연습해봤으면 좋겠네요. 네.